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평소 둥글둥글한 이미지였다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간단한 젖은 머리 스타일링과 오늘은 과하지만 퇴폐적인 느낌까지 바로 시작할까요? 아이쿠, 기초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포어 프라이머, 콧볼, 팔자, 쌍꺼풀 라인 등 크리즈 현상이 생기는 곳에 발라주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삐아 라스트 코렉터, 리퀴드 제형인데요. 너무 묽지 않고 붉은기 커버도 잘 되는 편이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콧볼 주변에 붉은기가 많아서 중점적으로 할게요. 손이 편하니까 손으로 할게요. 클리오킬 커버 아티스트 리퀴드 컬러 컨실러 오렌지, 다크서클 아랫부분 경계선 쪽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퍼프나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스킨, 얼굴 전체를 콕콕콕콕콕 펴발라 주세요. 쿠션 퍼프로 팡팡 두들기면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을 더 가려주고 싶은데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팟 컨실러 진저, 남은 파운데이션에 컨실러를 살짝 섞어서 커버해줄게요. 컨실러 팟의 비율은 1:1 정도. 다크서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눈 밑 경계선 부분을 없애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남은 걸로 잡티 부분 한 번 더 덮어주고요. 컨실러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쉐딩해줄 부분과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쌍꺼풀 라인까지 얇게 파우더 한 겹 올려줄게요. 쉐딩이 뭉치지 않고 파데 끼임도 방지해줍니다. 지속력은 기본이겠죠?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러 쉐딩 시나몬 모카, 턱선을 중심으로 해준 뒤 밑 턱살 부분 쪽을 블렌딩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헤어라인부터 턱끝까지 가볍게 훑어주세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어두운 컬러 두 가지로 귀 밑부분부터 보조개까지 가볍게 한번 훑어주세요. 같은 컬러로 코 쉐딩을 해줍니다. 쌍꺼풀 라인부터 콧대 중간까지 이어주고 나머지는 가볍게 쓸어주세요. 네이처리퍼블릭 프로터치 섀도 팔레트 브라운 노트, 오늘은 진한 눈화장을 해볼게요. 네 번째 컬러로 눈 위쪽을 전체적으로 채워주세요. 네이처리퍼블릭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 스프링 에디션, 21번으로 쌍꺼풀 라인 위쪽을 칠해줄게요. 5번으로 쌍꺼풀 라인 눈꼬리 쪽을 칠해주시고요. 10번으로 쌍꺼풀 라인 쪽만 얇게 칠해줍니다. 14번으로 언더 삼각존을 채워주고 애교살 부분은 가볍게 쓸어주세요. 16번으로 점막 근처만 살살 찍어주세요. 약간 충혈된 눈? 붉은기가 도는 눈? 퍼프로 번진 부분 한번 정리해줄게요. 도전해볼까 하고 펄도 살짝 쿵 해봤어요. 페리페라 비비드 틴트 워터 크랜베리 에이드, 립 라인이 번지지 않게 잘 펴발라준 뒤 퍼프로 한번 정리해주세요. 머리에 물을 촉촉하게 묻히고 왔습니다. 미장센 컬링 에센스, 젖은 상태에서 에센스를 발라 꾸깃꾸깃하면서 원하는 컬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굵고 약한 컬을 넣고 가르마 펌을 한 상태예요. 일주일 전에요. 가르마 펌을 한 상태라서 그런지 머리 스타일링도 훨씬 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로 칙칙칙칙 코팅시켜줍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메이크업 끝!
시크한 척 하려지만 전혀 시크해 보이지가 않죠. 조금 어설프지만 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트페미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싱크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